보니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부끄럽게도 창원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창원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21세기를 향한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창원 참 멋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람살 총회를 여기에서 개최했고 지금은 자전거 공동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환경 보존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시는 창원 참 21세기를 향한 도시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시의 특징처럼 기업을 사랑하는 도시 또 평생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도시 또 복지를 펼치는 복지도시 참으로 좋은 도시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애국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 각 현장마다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여기 창원 도시 시민 여러분이 가장 애국적인 시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5년 동안 이 정권을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또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신 이 시대의 최고 애국투사이신 서정갑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 시대의 가장 애국적인 석학 지성인인 김동길 박사님 또 가장 애국적인 대기자 조갑재 기자님 또 이 대한민국의 장래이자 희망인 우리 젊은 김성우 기자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러한 애국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행운이자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때 한 장씩 그 받은 유인물이 있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애국투사이신 서정갑 본부장을 추종해서 지난 5년간 저 나름대로 저도 애국운동을 하였습니다. 애국운동을 하는 동안 저희는 어떤 구호를 외쳤느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그런 구호를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외치다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정통성과 정체성의 근원이 무엇이냐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깨달은 말은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만일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업적을 제대로 기리고 그분을 제대로 건국의 아버지로 모셨다면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의 혼란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애국하는 우리 애국세력들은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 속에서 살려내서 그분을 참으로 이 건국의 아버지로 건국의 대통령으로서 바르게 자리매김을 해드리고 추모를 하고 추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승만 동상 세우기 또 이승만 광화문을 서울 광화문을 이승만 광장으로 하자는 조갑재 선생님의 주장을 받들어서 서울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그 광장에 동상을 세워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우리의 애국심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상 건립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시 북부로서 제대로 추앙을 받게 되는 그날이 대한민국이 가장 정상적인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애국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